야, 정범수. 저는 오늘 그 제가 기자회견 이런 거잘안 보는데 제가 또 봤거든요. 야, 정치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모면을 하려고 하는구나. 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튼 기분은 더럽다. 예. 참 이게 뭐냐 싶어요. 예. 민주당 암덩어리인 이재명 파리들을 뿌리고 먹겠다. 예, 그게 그건 뭐, 개혁이고 정풍운동이라는데 우리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 허재현 기자님 보시기에 네. 뭐, 어떻습니까? 뭐, 저희 이재명 파리가 설마 저를 지칭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 개삼촌들 방송을 만든 이유가 실제로 이 친명 파리 하는 사람들 그렇지. 진짜 친명이 맞는지 우리 맞아, 검증 맞아요. 저희가 팩트에 기초해서 확인해서 정보를 드리고 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친명파리 뿌리 뽑는 건 저희도 목표가 같아요. 그렇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최고위원이 할 일이 아니고 당원들의 아래로부터의 감시와 집단지성을 통해 저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네.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향식으로, 예, 저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거 하려면 딴거 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친명파리 암덩어리 있죠.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발 좀그 제대로 된 정보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나 혁신 어떤 의원들의 의중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알리려고 이 방송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저거 하려면 그냥 정봉주 TV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정봉주 최고위원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찌 보면 이 지금 발단이 본인이 그 누굽니까? 정의당 박원석. 박원석 의원하고 자기가 개인적인 통화라고 했지만 통화하면서 야, 나는 거기서 뒤집어졌어. 이재명 대표가 뭐 행정가여가지고 자기 뭐 말을 안 듣는 자기 말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모두 뭐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질 않는다. 근데 그게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윤석열처럼 똑같이 한다. 이 말을 듣고 난 거기서 갔어요, 완전히. 야, 이 인간은 진짜 안 되겠구나.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가 첫 말이었어. 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 그렇죠. 말이 첫 언어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이게 제목인 거예요. 어딘가 이렇게 뭔가 고립되어서 혼자 이렇게 계셨나? 저걸 그러면서 누가 쓰는 거야?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갖다 설명하는데, 민주당 최고위 후보 정봉주가 40년 당원이래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저것도 팩트가 아니야? 처음에 열린우리당으로 시작했어요. 아, 열린 맞아. 우리당이 민주당입니까? 냉정하게? 열린 우리당. 예. 민주당에서 분당했던 열린 우리당에서 탄도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통합민주당 때 합쳐가지고 민주당이 됐어요, 비로소. 네.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탈당 안 했습니까? 그래서 열린민주당 만들었잖아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맞아요? 뭐, 그때 강한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해찬 당시 그 민주당 대표였나요? 이렇게 예. 엄청 욕했잖아요, 정봉주. 예. 그 40년 당원이래요. 사실관계부터가 저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그러면 저분 안에서는 열린우리당이랑 민주당과, 또, 뭐야, 열린민주당이 다, 원래 민주당이네요?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빵 논했어? 아무튼 뭐 김어준은 그때 네, 당시에. 민주당과 민주당 언저리에 있었다 하여튼 그런 표현 같긴 한데 예. 예 어쨌든 뭐몇년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 민주당의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현재의 시대 정신 말입니다. 이게 왜? 지금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아달라고 어떤 당원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위원의 자격 중에 그거를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본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갑자기 저걸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뜨악 하는 거죠. 저게 최고위원이 할 짓이냐. 예. 그리고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우리가 나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잡고 있잖아. 그렇죠.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실체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만 사람이야. 지만 그 민주당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린 거야. 표 던져주는 기계야. 아니 우리 지금 제 채널에 미셸의 시운수왕님 오랜만에 뵙는데 예.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더 위험해진 것은 이젠 파리를 척결하겠다는 반시대적 아젠다를 외쳤기 때문에 그것에 맞기 위해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란을 의도적으로 만들 발판을 깔았다는 것임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모든 이슈를 저걸로 빨아들여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당론이 모아져야 되고 오늘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김형석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독립기관장, 독립기념관장에 네. 대한 뉴스를 도배돼야 되는 시점에 이재명 팔이 무리 뿌리 뽑겠다, 뭐 개딸, 뭐 척결,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뉴스로 도배가 된 전당대회 뉴스가 도배가 돼 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큰 피해를 끼치신 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실수한 게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박원석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오케이 그럼 이참에 잘됐다 더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몰아가 밀고 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기자회견도 이렇게 한 거고 그런 차원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안 그러니까 좋지 않다 지금 정봉주가 미리 좀 어찌 보면 칼을 꺼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를 보여줬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뭐 양문석 의원은 뭐 그렇게도 분석했다는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네. 최고위원 오히려 수석 최고위원 될 수도 있다. 반 이재명 쪽에서 더 많이 밀어줘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도 분석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럴 거라고. 그걸 노리고 지금 그 이렇게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네. 자 사실은 대부분은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못 한다고 하면 해명을 네.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얘기하면서 뭉개는 그런 방식을 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나 지금 이제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영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힘을 실어줘 똥파리 얘들아. 그렇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야 친문 똥파리 얘들아 다 나한테 와 나를 믿고 가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지난주가 경기도였나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이 그 전에 지난주에 터졌는데 경기도에서도 2위야 경기도까지도. 네. 그러면 괜찮겠네. 하고 그냥 오케이 가 하고 이렇게 이르게 아니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한 게 아닌가. 실제로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부터 이상한 징후가 나왔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개국본 관련자들이 정봉주 그 천막 안에서 네. 확인이 되더라. 그리고 그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면서 특히 뭐 랑맨 TV를 비롯해서 시사타파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그 뭔가 찍으려고 하면 그걸 방해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봉주를 연설할 때 야유하는 사람들한테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제보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대전서부터는 청래당에 활동하던 사람들도 거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제보들을 얘기했더니 발끈하는 놈들이 있대. 페북에서 뭐 고소하겠대. 허위사실로 제가 말한 걸 토씨 하나 그대로 틀리지 않고 적으세요. 니 멋대로 니 머릿속에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뭐 아무튼 뭐 각자의 이제 성향과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뭐 정봉주 전 의원을 뭐 지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천만이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이전까지 행동 아닙니까? 네. 만약에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의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보고도 그렇지. 예, 과연 그분들이 정봉주 전 의원을 무슨 논리로 예, 당원들에게 뽑아달라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실지는 저는 이제는 아마 네, 정말 이 정봉주 전 의원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땐 네. 정말 매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네. 정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이런 방식으로 돌파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이것도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해봐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당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지하는 분이 90%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략은 그거니까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양쪽을 다 잡아보겠다. 나름 속여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도 얻고 네. 또 나름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던져서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도 얻어보겠다고 하는 심산인 것 같은데 그 계산이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허 기자님이 예. 이 지난주에 정봉주 의원하고 취재 통화를 한번 하셨다면서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사실은 이런저런 사실 속 깊은 좀 대화를 오. 조금은 했었어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해서 좀 견해도 좀 물어보고. 네. 네. 예, 네, 맞아요.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신민언론 뉴탐사 이제 정치 관련 취재를 제가 전담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최고위원 개별 다 인터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게도 당연히 이제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섭외 전화를 했죠. 네. 근데 좀 뭐 안타깝게도 좀 여러 사정을 좀 얘기하시면서 거절은 이제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미안해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여차저차 좀 물어봤어요. 뭐 요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예 이게 이 조금 순위가 좀 떨어지고 계시는데 괜찮으시냐 네네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던데.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목소리였고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예. 그분의 이제 워딩은 이렇습니다. 예, 저도 박원석 전 의원의 말처럼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통화한 거 그대로인데. 이재명 대표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허 기자. 네. 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네. 그렇게 악마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게 이제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냐? 허재현인데? 아니 저는 그런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8명의 후보 다 그 최고위원 자격이 충분한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전혀 이재명 대표와 어떤 합이 잘 맞아서 네. 최고위를 잘 이끌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을 1번부터 8번째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렇지. 8번째 있을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최고위원 자격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네. 네. 제가 근데 제 분석이 뭐 틀렸습니까? 그렇죠. 저도 8번째 너무... 있는 거 확인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아무튼 대해서 되지도 않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전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자격이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때 저한테 뭐 질문을 하셨나 어쩌다가 아무튼 근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분명히 이제 김민석 의원을 네. 이제 본인의 이제 민주당의 집권과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전략 통으로. 네. 가장 가까이서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 경로로. 그렇죠. 사실 기자들이 예, 예. 다 확인을 하고 있다. 이게 네. 꼭 뭐,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 설명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악마화 하고 있다라는, 그럼 그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는데, 네. 그게 아마 제가 이제 느낌은 아마 혁신회의. 쪽에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 같길래 제가 물어봤죠. 예, 예, 물어보니까 예. 아 지금 허재영 기자도 녹음하고 있을 거고 예.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나중에 만나면 얘기합시다. 근데 아무튼 자기는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더라고요. 자기 일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 네. 실제로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본인 내심으로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인정 못하는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다라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느껴졌어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세력이 있다고 분석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네, 아,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김민석 의원 정도는 제외하고는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최고위원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무슨 그렇죠. 뭐 조직력을 가둔 네, 네, 네. 그런 거는 어느 경로로도 확인은 저는 안 된다. 뭐 그 정도 대화는 하고 끊었었는데, 아, 이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네.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지겠구나. 라는 기시감은 좀 들었었어요, 솔직히. 네. 네. 아, 그게 지난주에 통화예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정도에 통화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보면 자기가 이제 수석이 1등이 된다. 네?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 뭐 별 시스템 제도 자체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중에 말은 안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그러고 있는 것 같으니 자기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말을 했고 또 오늘은 내친 김에 기자회견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당원들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지금 오늘도 뭐 명파리를 맡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 것인가 과연?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 되면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게 지금 문제 같아요. 박원석 전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예. 이제 저희도 이제 하도 믿기지 않는 얘기를 박원석 전 의원이 하고 특히 이분이 새로운 미래 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거든요. 사실 이런 걸 있죠. 전하는 것 예. 자체가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려고 예, 하고 예, 사실관계를 예. 확인해 보려고 사실은 예. 우리 뉴탐사의 김시문 기자를 제가 시켜가지고 둘 다에게 예. 전화를 좀 해보라 그랬어요. 예. 박원석 전 의원이 아,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좀 웃자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좀 과장됐다, 와전됐다, 좀 내가 나중에 해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저희는 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김시문 기자가 통화를 하는데 방송에서 한 내용이 다고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러버리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잖아요. 네, 부인을 안 해요. 그래서 네, 네. 어? 이건 뭐야? 그 저희도 당황한 거죠. 사실은 예상밖의 답변인 거예요. 사실은 네. 좀 너무 사실 예상 못했어요. 네. 네. 약간의 정봉주 전 의원을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네, 마사지를 네, 좀 네, 하실 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네. 문자가 오기를 예.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뭐 저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예. 일체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 그것도 이상해. 그럼 뭐야? 그러면은 박원석 전 근데 그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무슨 유튜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박원석 전 의원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뭔가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부인을 네.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진짜 있었던 대화이구나. 뭔가가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요.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개딸이다. 그리고 홍위병인 혁신회의를 해체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연설에서 막 아, 정말 했거든요. 김두관 의원. 그런데 그 얘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보세요. 개딸하고 결별하고 홍위병 혁신회의 해체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비슷한 얘기를 사실상 정봉주가 한 거예요. 그러네요. 맥락만 다를 뿐 그 네. 특정 그 민주당 안에 있는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해선 안 되는 단어고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해선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저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200만 당원, 150만, 200만, 요즘 200만 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 당원 중에 저런 생각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당의 대표가 되고 당의 화합을 하겠다고 이거로서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합니까? 홍의병, 개딸, 뭐 무슨 파리. 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조중동의 언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너무 나간 거죠. 조중동의 언어이죠, 맞죠? 그러니까 조중동의 언어로 지금 당원들을 공격한 거예요. 조중동의 프레임을 바로 당원들한테 씌운 거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해당행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보세요. 그 벌써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원들을 갖다가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때리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말렸어요. 그래서 조금 그 항의를 하는 예. 현장에 많았구나. 해명을 요구했어요. 예. 기자회견하고 나와서 해명을 하는데 좀 그러니까 저런 태도들이 저렇게 표현 하고서는 자기 폰을 꺼내갖고 사람들을 갖다 찍어갖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 말 진짜 저도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서 박원석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 어떤 입장이에요? 물어봤더니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려니 합니다. 저 말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저거는 이재명 진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지 저거는.
저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기자회견에서. 말에 칼이 담겨 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봉주 입이 문제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의 생각이고 곧 자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입이 따로 나옵니까 말이? 그러네요.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정봉주를 지지했던 한 떼시민이 딴지에다 글을 올립니다. 자, 정봉주 지지자가 이번 정봉주 기자회견 본 소감. 여러모로 하는 일들 많아서 힘들다 바쁘다 보니 오랜만에 글을 남기는데 나보고 또 분탕이다 갈라치기다 하는 놈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글 썼다 봐라 이래놓고 그런데 열린민주당까지 지지했는데 오늘 결론은 그가 가진 정치판에서의 열망과 자신감은 탐욕과 허세로 바뀌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정직함은 사라지고 교묘함만 남아버린 것 같아 아쉽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고 차라리 솔직하게 반성과 참회를 했더라면 이해하였겠지만 두루뭉실하게 자신의 잘못은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고 다른 정치인들을 악마화하며 시선을 돌리는 모습에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왔던 예전의 그 정봉주가 아닙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들어가면 정말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정봉주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런 사람이었고. 네. 자, 김지호 전 정무부실장 발끈. 제가 이재명 대표님 팔이 제일 많이 한 정치인 김지호입니다. 그리고 성명서도 냈어요. 저를 그럼 먼저 밟고 가셔야 될 겁니다. 당신이 실제로 쳐버리고 싶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칼로 베기 전에 나부터 베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병주 의원도 나섰습니다. 누가 앞에서 이재명을 팔면서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넘겼습니까? 얌전한 김병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많은 민주당의 다운 동지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준호 의원도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파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를 아니, 이재명을 자 이재명을 정말 좋아하고 정치인 이재명을 좋아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면 그거는 파리가 아니에요. 파리가 아니죠. 이재명 지지자지. 지지하는 거지. 근데 뭐 자기가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고 해도 어떻게 윤석열한테 갖다 비교를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 난 거기서 진짜 이 미친놈 아니야. 진짜로 내가. 너무 그러면서 소년병 출신의 이재명을 그러니까. 믿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말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파리지. 그게 파리하는 거지. 어? 어? 행정직 출신이기 때문에 제왕적 권한에 젖어 있고 그래서 남들이 요만큼 비판하는 것도 참을 수 없어서 발끈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본인의 말 아닙니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명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대표님 또 흥분하시네. 내가 괜히 소스를 줬네. 우리 제 아내가 오늘 낮에 하신 방송 있죠? 예. 그거 봤어. 보다가 아유 김성수 또 흥분한다. 오늘은 근데 뭐 흥분하실 만도 하죠. 흥분하실 만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 흥분해. 예. 다 흥분돼가지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그러네. 이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라는 건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원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지금 보세요. 한국일보에서 벌써 암덩어리, 명파리 이런 말을 갖다가 프레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봉주, 이재명 파리 누구 겨냥이냐? 벌써부터. 이재명 8위를 갖다가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저 정도가 취재되는 사안이면 에? 정봉주 전 의원의 저거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누구나 기자들은 그렇죠. 의심하죠. 네. 그리고 네. 저 이재명 8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댓글에 처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지자로서 너무 모멸감을 느낀다. 네. 이 말, 이름, 다리, 단어 자체, 명8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그 맞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지금 지금 수구 언론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저 단어를 이쪽에 있는 이쪽 진영에 있는 최고위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막말로 이재명을 네. 먹이로 던져준 거예요. 나를 공격을 해? 야 너도 죽어봐 이런 거 아닙니까?
동지의 생각입니까 그게? 그게 동지의 언어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정봉주를 지지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정봉주 밀어줘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것까지 이걸 이렇게 보는데도 그래도 이 정봉주가 말하는 것처럼 그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도 정봉주를 여전히 지지한다, 밀어주고 싶다. 아 저는 그 서울 지역 이제 아마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근소한 차이로 어쨌든 최고위원회 설사 이제 뭐 운 좋게 당선된다 하시더라도 네. 이분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영향력은 끝났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그냥 식물 최고위원으로 계속 계실 건지 아니면 나 식물 아니야. 언론이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받아줄 거야. 계속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냥 소동 일으키는 최고위원으로 계실 건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도 그렇고 무게감도 그렇고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활동도 못하고 오히려 어그로꾼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꼭 정봉주 전 의원님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고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자진 사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봉주 전 의원님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좋아 보입니다. 험한 꼴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이 막상 당선되신다 하더라도 당원들의 야유는 계속될 것이고 그죠? 최고위원회 생중계 할 때마다 악플 달릴 것이고 그러면 또 정봉주 전 의원이 한두 달은 뭐 꾹 참고 있을 수 있지만 또 언제 또 무슨 또 막말을 그렇죠, 또 당원들에게 그렇죠. 내뱉을 수 있고 또 그럼 또 그게 또 조중동이 일파만파 퍼질 거고 최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맨날 그냥 막 말싸움 중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이미지도 끝나고 민주당의 이미지도 끝나는 겁니다. 저는 본인이 사퇴하시거나 아니면은 왜 그런 우리 민주당의 그 청원 운동 계속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올라왔나요? 예, 네. 청원 올라와 있는 거 메시지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청원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예. 자, 우리 지금 지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거의 90% 육박.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반기를 들고. 반기를 들 수도 있지만 저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러는 게 본인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근데 그러게요. 저런 판단도 못했을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봉주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유튜버 채널들 중에서도 아 그래도 정봉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또 뭐 박원석 핑계 될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책임지셔야 되고 이게 뭐 박원석 같은 사람의 말을 왜 활용해서 정봉주 새로운 미래에 이용당하냐 뭐 이런 뭐 한두 번 속아봤느냐 뭐 이러시는데 정봉주한테 지금 한두 번 속아봤냐고요. 그래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기도 김진애 의원 그쵸 제가 만났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하여튼 뭐 어떤 스튜디오에서 방송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허기자는 정봉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죠? 아니 뭐 잘 모르죠 의원님.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네. 아, 그게 제 스탠스다. 잘 모르는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진애 의원이. 정봉주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뭘 고민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정봉주 전 의원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못할 거다. 왜냐하면 당의 선거가 축제처럼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는 다르지 않냐. 네. 그렇죠. 나라도 좀 그 용기를 좀 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 정도입니까 의원님 김진애 전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열린민주당 같이 계셨잖아요. 같이 계셨잖아요. 뭔가 그 내부에서 많은 걸 본 거죠. 그래서 왜 뭐가 제일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많아. 위험해. 허기자. 허기자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가서는 이번 주 안에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네, 민주당 안에선 아무도 얘기 못할 걸.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오마이뉴스 나와서 김진애 전 의원이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 썸네일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정치하셨던 분들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 많이 참은 거죠. 사실 알고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사람 자체에 대한 건데 어떻게 방송에다 대놓고 다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아니다라고 허 기자님은 돌려서 자기 장사를 하면 제일 잘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뭐 대표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생각해봐요. 최고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1등 하고 있다고 지금 기가 살아가지고 이 모양이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도대체. 나는 그 꼴도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잡으면 전형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열린민주당 때도 사실은 열린민주당의 그 동정론이 있었는데 그거를 몰빵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을 빼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정봉주예요. 마지막에 그 한마디 그 욕해가지고 예. 이해찬이랑 예. 이해찬 대표랑 뭐 그때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나 예. 뭐 날 무시했어 뭐. 내가 그 예전에 정봉주가 아니야 뭐 그거 자기가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정말 그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선거를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네. 처음에는 어땠냐면 우리가 뭐 지금 17%까지 올라가가지고 몇 석을 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빵론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몰빵론을 강하게 내세운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뭐 어? 음모가 있다 누가 있다 날 죽이려고 한다. 아 참 아, 인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봐요. 똥파리들이 모여들면은 자기가 똥인 거예요. 이재명 깠는데도 당선되었다고 나발 불고 다니겠지. 정봉주는 누가 뭐래도 당원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플하겠지. 그렇겠죠. 그러겠네 진짜. 응? 근데 15%죠 사실상. 아직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친문 똥파리 후예들 15%. 그 지지받고 최고위원 되는 좋습니까? 똥파리 수혜받았던 인간이 무슨 명파리를 갖다 잡겠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다음 토요일까지 서울건당이 21만 5173명 남아있습니다. 건당 가중치 100분율 한 사람은 9.7%는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권리당원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권리당원이. 다음 일요일 날 대의원 14%, 국민여조 30%, 총 44%.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퍼센트가 대의지가 무조건 반영이 되는 겁니다. 44%는. 그리고 미투표 건당이 ARS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53.7% 플러스 알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20, 30, 40이 휴가 때문에 투표 많이 못했어요. 지금 투표 포기하지 말라고 주변의 권리당원들에게 꼭 전화도 또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저기 정봉주 찍어달라고 미키 루크가 직접 전화한대잖아요. 네? 왜 우리는 전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문자 못 보냅니까?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ARS도 많이 불리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 지형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